여기 112 신고센터입니다.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신고자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허지혜 씨를 살해한 범인과 통화를 했죠. 네. 피고인 이름이 뭐죠? 고 봉철입니다. 증인이 들은 목소리가 맞죠? 그날 증인이 받은 전화 통화에서 피고가 술에 취해서 제가 들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으로 음성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낮았고 턱에서 미세하게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은 제가 고동철이 범인이 아니라고 형수 죽인 범인이 지 아버지도 죽였다고 떠들고 다니던 소문이 있었어. 근데 지 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로 순직한 게 밝혀졌거든. 아무래도 지 잘못 덮으려고 발악하다가 안 되니까 약치는 것 같아요. 2014년 11월 25일 금요일. 그날은 신고센터 발령받은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죠. 강원주 대원이십니까? 아우, 내가 좀 조심 좀 하시지. 아빠 왜 그래? 그 사람한테 가지 마. 잠시만요. 손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묻으셨어? 어? 제 생각이 맞았어요. 자살한 게 아닙니다. 진범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추락사로 위장했지만 그놈은 저의 아버지와 화재 시대처럼 쇠공 모양의 둔기로 머리가 뭉개지도록 때렸습니다. 눈이 막 내리던 밤이었죠 아마? 인형동 골목길에서 어떤 고급 슈트로 쫙 빼입은 남자가 늙은 경찰 아저씨를 패고 있더라고.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생긴 쇠공으로 말이죠. 쇠공 모양인가? 확실해? 일로와. 황경일이 그날 사건 현장에 있었어요. 확실해요. 아, 야, 넌 또 왜 그래? 안에 있던 놈
환경이를 불에 탈 때 흥분한 것처럼 딱딱 소리를 냈어요. 허재 씨와 저희 아버지를 살해할 때 큰 우민 했던 그 딱딱 소리를요. 너 정말이야? 정말 저 안에서 딱딱거리는 정말 그 소리 들었단 말이야? 고동철이 죽기 전에 판타지아라는 술집으로 고동철을 만나러 온 남자 역시 덕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1월 14일, 그러니까 고동철이 자살자로 발견되기 전날, 고동철의 룸을 담당했던 웨이터는 고동철이 전혀 자살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큰 돈이 들어올 거라면서 크게 흥분해 있었다고요. 맞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자. 잠시만요. 알겠죠. 어. 서운청 형사님들이시라고요. 예. 저한테 무슨 볼일이시죠? 덩치들이 떼거지로 왔던 기억이 나요. 습관처럼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났고 걸을 때 뒤꿈치를 먼저 밟는 게 좀 특이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 수림동 건은 발표나기 전에 우리 지피 개발에서 정리한다. 표시나지 않게. 지피 개발 확실해? 맞아요. 지피 개발. 단골 손님 회사 이름이 지피 무역 회사인 게 있어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더 할 얘기 있으면은 연락해, 알았지? 가자. 생각해 보니까 그날 그 남자 눈을 얼핏 봤는데 눈빛이 아주 섬뜩했던 것 같아요. 마치 벌레가 온몸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처럼. 인력 개발 대표 남상태, 현재 나이는 45세. 그리고 아버지 남구항은 성훈 씨 조직폭력배 헬파 두목으로 현재 사망한 상태입니다. 상호명이 계속해서 바뀌는 바람에 추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인신매매 40대라고 추가 혐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내가 들은 목소리는 40대가 아니었는데 남상태 오른팔인 지춘배 안 하던 짓을 하네. 답지 않게 꼬리 잡혔더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수습할게.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알리아나, 형 한다면 하는 거. 형 이상한 소리 한다. 형이 한 일이니까 형이 수습하는 게 당연하잖아. 아님 형 원래 이런 놈인 거 나만 몰랐던 거야? 아님 그 턱에 박힌 나사 다시 제대로 조여줘? 아야야야 그게 아니라 제대로 해. 아님 형이 제일 싫어하는 남상태 스페셜 준비할 거야. 분홍동 사건 한물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복음 17장 29절 맞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수림동 관련 누군가가 경찰에 협조한 심추록 씨를 보복살인한 것 같습니다. 오대원, 누가복음 17장 29절 관련자를 조사하고 사체 앞에 거울로 인한 사건 케이스 조사해봐. 남상 대단 짓이라면 은영동 진범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 함부로 열지 마라. 주니어가 2층으로 오기로 했다. 여보세요? 장교아요. 남상태. 지금 우리 가게 와 있어요. 남상태가 거기 갔다고요? 지금 빨리 오세요. 여기는 영인동 판타지아. 지금 사장 장교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 그리고 신체 일부 그리고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 지원을 청구한다. 성주방 경찰청 112 신고센터장 강거준 경감입니다.
지금 판타지아에 있는 모든 손님들 신원환기 끝날 때까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협조해드려야죠. 글로브, 바로 출입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부터 현재까지 3층을 드나든 사람들 리스트와 주변 CCTV 자료 모두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아니 무슨 일인데 문장하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였는데? 여기 CCTV 자료입니다. 뭐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안에 있던 손님 다 어디 갔습니까? 손님. 제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VIP 손님이시고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연루되실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당장 말하지 않으면 공무집행과... 3년 만에 그 애를 봤는데 재밌었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참 열심히 살고 있더라. 여전히